두걸음씩 멀어지나 봐. 아. 자, 사실 이렇게 또 매식이 쉽지 않은 또 이렇게 큰 두 분을 이렇게 또 맛이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네, 진짜 박상민 형님이십니다. 네. 근데 진짜 채팅창에서 지난번에도 진짜 박상민 형님이시네요. 가짜 아니냐면서. 진짜고요. 요즘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내가 볼 때 네.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진짜 자신있게 정말 아끼는 우리 뽀현욱. 우리 현욱 그리고 우리 글라 아. 함께해서 되게 설렜어요. 아,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 뭐 뻔한 말도 같지만 여러분들 함께한다니까 네. 뭐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오늘도 오늘 재밌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사실 모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뭔가 언밸런스하다. 네. 아니 대체 맞아, 맞아. 무슨 사이냐. 그 아프리카 뮤지션을 소개합니다에 이제 형님께서 또 그 선글라스를 뺏어라. 네. 뭐 그거였죠. 콘텐츠에서 우리 또 글라님께서 1등을 맞아요. 뒤에서 1등을 하셔가지고 네. 네, 격려의 합방권을 얻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격려의 합방권이라고 해도 합방권인 건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최근에 또 뭐 이제 뭐 이렇게 무료 버스킹을 뭐 영종도에서도 하시고.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도 뭐 교회 이런 데서 뭐 하신다고 또 채팅창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제 할 건데 조만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네네. 차에 음향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우와, 버스킹을요? 예, 제주도부터 출발을 해서 뭐 의료진들, 소방대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네네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아무데나 그냥 갑자기 세워놓고. 와. 버스킹을 하는 거죠. 와. 와, 말도 안 된다. 예, 그걸 꼭 할 거예요. 사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박상민 형님께서 네. 되게 진지하게 네. 아, 오늘은 노래 좀 많이 불러야지. 그래요, 저... 라고 하셨어요. 아~ 와. 그래서 정말 행사나 공연 때 쓰시는 MR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럼 형, 실례가 안 된다면 형님의 곡으로 우와. 한번 시작을. 어, 그럴까요? 그럼 저기로 한번 갑시다. 어떤 거?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슬램덩크 너에게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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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슬램덩크.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노래를 더 신나고 더 잘할 수 있게 두 분이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데 가잖아요? 네네. 어떤 데 가보면 막 DJ가 휴대폰 보고 있어. 아~ 노래하는데. 아 진짜요? 막 방송 중 생방 이럴 때 보면 속으로 아 나 저거 쥐 슬램덩크 이거를 그러니까 라이브로 들으려니까 채팅창에서도 진짜? 너무 떨린다고. 아 고맙네요. 이런 대형 가수가 또 이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맞아. 노래를 해주신다는 게 사실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쵸? 네. 혹시 네. 그럼 저에 대한 질문 뭐 저한테 궁금한 거 뭐 없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뽀현욱님 방송을 제가 간간히 네.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제대로 드러내고 본 건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네. 항상 이렇게 깜찍함과 사랑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비교를 도대체 궁금한 무슨 소리세요? 하나도 깜찍하지 않은데 지금 질문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아니에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지금 어, 상민 형님한테 질문을 딱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아 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에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까지 나이도 서른 되십니다 저. 아 배우고 예? 싶어. 지금 막 주제특장에 장난치냐잖아요. 아, 근데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내가 선배잖아. 네. 딱 볼 때 그냥 글라가 잘 본 거예요. 아 그렇죠. 나는 우리 현욱이를 처음에 이렇게 말로만 들었거든. 근데 방송을 보니까 어 굳절하더라고. 근데 아유. 에이 싸가지는 없겠지. 아~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네. 어, 이 친구는 진짜 사랑을 받을 만한 친구. 아 여기 또 진짜 예쁘다. 싸가지가 예술. 어 진짜. 진짜 와. 아유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로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약간 상민 형님 키 올려야 되는 거야? 네 키를 좀 올려야 되는데 와. 이 몇 킨지 몇 키를 올려야 될지를 내가 부른 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C 키인데 C에서 이제 D로 한 키 또 나중에 전조되는 건데. 네네. 현욱 씨 워낙 키가 높. 와 내가 부른 것도 워낙 높은데. 아, 지난번에 사실 그대인 순간대 형님 노래 부르는데도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표 가수 우리 창민 형님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불렀어. 하니까. 우와. 와. 와, 창민 형님 앞에서 해바라기 부른다니. 아우 긴장돼. 이 곡을 형이 앞에서 부르다니.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나 봐. 그대일까 그댈 보낸 미련일까. 기다림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나 봐. 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도 함께 울고 웃어줬던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어휴 긴장돼. 어우 손 떨려. 저 좀만 낮아서 한 키만 더 올리겠습니다. 두 걸음씩 멀어지나 봐. 아. 어, 손 떨려. 여러분 저 손에 땀 나는 거 보여요? 두 걸음씩 멀어지나 봐. 어. 앞서가고 추억에 난 돌아가고 이 세상엔 길이 없나 봐. 내 품속에 누구도 올 수 없게 난 그대에 멈췄나 봐. 내 눈물은 바람이 또 말려와도 그대 머문 바람인 걸 여전히 난 느낄 수 있는데.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사랑은 늘 이별에게 지고 그 이별은 또 다시 사랑으로 되갚는 거죠. 그대가 준 추억 모두 나 여기 쓰고 갈 테니 채워줘요. 형님 원곡을 맞춰서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긴장된다. 와 저 진짜 와 박자 박 제가 이렇게 박자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 너무 긴장돼서 손이 다 떨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형님 앞에서 박상민 앞에서 해바라기를 부르다니. 와 와 저 지금 여기 입꼬리 떨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전에도 우리 현욱 씨 앞에서 얘기했지만 와... 고음 올라간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보통 웬만한 친구들은 고음 많이 올라가면 그 알맹이가 없거든. 우리 현욱이는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를 많은 가수들이 이제 뭐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많이 했는데 커버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을 움직인 딱 두 번째 사람. 아 진짜 너무 좋 너무 좋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형님. 이혜리하고.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근데 이 노래 참 너무 명곡이어가지고 해바라기는 사실. 만약에